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은혜 나눔 시간입니다. 서류나 물건 등에 표시하거나 사인하는 행위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장이나 증명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속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기가 소유자인 양 상대를 속이는 행위로 이런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표하는 일을 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666이라고 하죠. 사탄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에게 인치라고 명령하신 에스겔 9장의 내용을 모방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사건건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사탄이 한 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후 사람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으뜸,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으뜸이 되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인치시는 기준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며 탄식하는 자로 정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이 판을 칠 때에 대항할 힘이 없어 그저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자들 또는 남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그저 탄식하며 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이마에 인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도 심판받을 모든 사람에게 표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인데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은 스프라기조로 인정하다, 서명하다는 뜻으로 벌써 그 의미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으뜸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옛날 주화를 보면 날카로운 칼이나 도구로 새긴 것들이며 우상도 조각한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돈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이마에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인치실 때에 모두 입맞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